전화 좀 해볼까? 빨리 오라고. 이제 힘들지. 못 보겠다고 빨리 와라. 여보세요? 어. 어, 어디야? 나 아직 끝났는데. 어. 응? 여기 형욱이 나갔어. 빨리 와, 와. 누구야? 뭐야, 집으로 여자를 부른다고? 하. 왔어? 안녕. 어떤 여자야? 왔어? 뭐야? 안녕. 누구 왔어? 고모네 고모. 동생이네. 뭐, 잘못 잖아. 왔구만. 여동생? 왔어 왔어. 아, 3년 전에 만났던 친구예요. 어? 친구? 친구? 여사친? 에이. 알게 된 거는 친구의 친구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뭐야 이건 또? 이건 뭐야 또? 누구 왔어? 안녕. 이래야 아니야. 아니 강아지가 저렇게 반길 이래. 정도면 이거 먹을 거 없니? 지금 내가 또 먹을 배고파, 거? 배고파 배고파. 오래된 친구 있어? 사이 같은데. 와이프도 없는데 왜 여자를 집으로 불러?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하, 뭐 먹을 건데 그럼? 형, 아무거나? 족발. 족발? 족발? 족발. 누구 왔다? 누구야? 왔어. 누구 왔어? 떡볶이? 응. 아. 아. 전 족발이 먹고 싶어요. 아, 족발 족발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호 친구이자 해욱의 친언니 25살 천혜주입니다. 아. 아. 아이고. 아, 친구. 지인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해욱이랑 동호를 제가 연결시켜줬어요. 언니는 왜 연결을? 언니가 혼나야겠네. 아, 족발 족발이요. 떡볶이 아. 먹어. 3만 원밖에 못 벌어서 이거 먹어 그냥. 일 갔다 온 거야? 응. 언제부터? 나한테는 뻥뻥 치더니 3만 원? 7만 원? 아우 얄미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이거 갖다 빨리 세팅하세요. 근데 저걸 또 호로록 뭘 먹을 걸 사왔어. 아이고. 먹어 일단 빨리. 응. 나 배달 몇 개 뜰 건데? 12개? 12개인데 3만 원밖에 못 벌어? 응. 그걸로 이거 사왔어? 응. 배달 12개 해가지고 그 돈 다 써서 떡볶이 사왔어. 너 참 잘 먹고 싶었는데. 너 참 잘 먹고 싶었는데. 어. 말하고. 아우 얄밉다 지금. 야, 친언니가 한마디 해라. 그럼 3만 원 가지고 이거 산 뭐 남아? 엎치롱. 맞아. 이게 저렇게 해맑을 때야? 사주고 싶다잖아. 남는 게 있어야 뭘 사줘서 고맙게 먹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사갖고 남는 것도 없는데 먹어서 뭐해? 때려주고 싶어. 와, 참. 도대체 아니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응? 그렇게 다 써버리면 도대체 돈 언제 모으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제 말은 죽어도 안 들으니까 그게 좀 저 딴에서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 정신을 차리자. 언니가 잔소리 할 만하네. 그 하준이 조금 더 크면은 뭐 학교 갈 때 또 돈 들지 유치원 가기 전에 돈 들지. 그거는 그럼 돈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 모아야지.
한 달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야.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면 어떻게 군대 또 가야 돼. 네. 너 군대 가네. 그렇지. 너 어차피 공익 아니야, 너? 공익이야, 나 한 달은 갔다 오지. 한 달 동안 뭐 어떻게 살아? 한 달 동안? 일단 가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모아놓는 게 낫지. 어떻게 모을 건데? 지금도 시중에 한, 모아놓은 거 한 개도 없을 거면. 어떻게든 그래도 모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모을 거냐고. 지금 도돌이패, 도돌이표. 내가 들어도 답답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나는 잘 안 써, 근데 일단. 뭘 잘 안 써. 써. 그럼 다 계속 음료수 사 마시고 PC방 가고. 그냥 빚 갚고 그런 거에 쓰지. 그런 거에 쓰지. 빚도 있어? 또 빚이 있으세요, 선생님? 네? 응. 먹어. 모으진 않더라도 빚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떡볶이 먹어. 안 먹으면 갖다 버린다. 언니가 맞는 말 하는데 왜 또 안 들으려고 그래. 듣기 싫은 거지. 왜? 오빠를 사랑하니까. 불편한 오빠. 얘기. 불편한 얘기. 오빠 사랑하니까. 너도 모든 걸 다 오케이를 해주면 안 된다고. 잔소리 그만. 남편 편을 들어준 거. 네. 언니 앞에서 남편 최면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아, 죽일 놈의 사랑. 일단은 저런 거 할부 끝나면 그나마 숨틈은 나겠지? 할부 언제 끝나는데? 나도 자세하게 몰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언제 모으냐고, 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너는 답이 없다. 뭐? 답이 없어. 언니마저 이제 답이 없다. 두 손 두 발 들었어. 맛있다. 지금 줄기차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표정을 보면 타격감이 제로입니다. 없어, 없어. 타격감 제로야. 저 차영이 얘기해도 뭐. 근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본인이 강해서 타격감이 제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회피하는 거지. 그냥 허세야, 그냥. 이거는 정확합니다. 돈 모을게.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았어. 둘이 실천을 하란 말이야. 말만 하지 말고. 알았어. 너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알겠어. 서로 각자일 때는 뭐 헤어지면 그만? 그건데 하준이가 있으니까 섣불리 그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돈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 얘기 좀 해라. 언니가 맞는 얘기 많이 하셨어. 돈 내야 될 거 얼마 있는지 알아? 여보가 말을 안 했으니 난 모르지. 좀 오픈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일부러 여기다 꽂아놓은 이유가 여보 보라고 꽂아놓은 거야. 연체 고지서 보여줘야지. 관리비도 지금 미납돼가지고 6만 원 좀 내야 되지. 전기도 저번에 밀려가지고 못 내서 이자 붙었어. 자동차세도 20만 원 돈 내야 되지 지금. 자동차를 왜 뽑았을까? 응? 낼 수 있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내야지. 아, 저 더 긍정이 너무 싫어. 말은 잘하는데. 자, 보면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아, 어떡해. 관리비, 임대료, 모든 요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저게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야, 이게. 27만 7천. 아, 그래도 둘이 앉았으니 뭘 적네요. 이제 해결 좀 하려는 건가? 원. 맞지? 그래, 해결해야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뭐였다? 전기세 4만 원. 전기세. 이게 어디서 돈을 나가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 개씩 계산을 했어. 진작 했어야 돼. 그러니까. 5만 원. 뭐
한 5만 원. 응. 페이 내가 충전을 왜 했지? 어? 뭘 결제하려고 했었는데 의문점 17,000원. 의문의 소비가 있어요? 어 잠깐만. 페이가 또 충전돼 있는데 계속 다? 뭔지 몰라. 어디다 돈을 어떻게 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게 돈 관리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쓰고 어디다 썼는지를 몰라요. 4,500원. 이 4,000원. 그리고 더하기 4,000원. 저렇게 짜자자자 가랑 위에 옷 젖는 걸 모르는 거야. 안 해보면. 4,500원. 더하기 끝이 1,500원. 없어. 끝이 없어. 편의점에서 뭘 엄청 먹었네. 됐어. 편의점에서 15만 700원. 편의점에서만. 내가 쓸데없는 데다가 많이 썼구나.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은 잘해. 원래 사람은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선배들 만나서 음료수 먹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우리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응? 그럼 잘 나가다 저게 무슨 얘기야? 왜? 네? 무슨 일이야? 나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해옥 씨 지출. 캐피탈 34만 원. 침대랑 화장대. 화장대 20만 원. 합쳐서? 응. 제대로 10만 원. 아, 좀 단위가 크네. 패키지 9만 원. 무슨 패키지요? 사진. 아. 아, 어? 아기 이게 성장 과정 사진 찍어 주는 거. 아기 본아트랑 50일, 100일 돌 그거랑 어. 가족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어. 50일 사진 이런 거. 한 달에 8, 9만 원씩 나가는데 총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 이게 뭐하는? 뭐 침대는 이제 가고 오니까 사고 싶겠지. 침대를 이제 굳이 킹 사이즈를 안 사도 됐었잖아. 아 화장대하고 아까 그 20만 원이 아 할부로 나가고 있네요. 네. 이제 천천히 샀으면 됐을까 그런 생각 들어 가끔씩. 해옥 씨도 만만치 않구나. 둘 다 문제가 있네. 아, 6월 지출 내역이 상당하네. 어머, 300. 그럼 마이너스네. 총 수입이 252만 7,215원. 확실하게 마이너스네. 아. 어휴, 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게 이 저게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아 심각하네. 저도 막 허투루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돈을 딱 결제 내용을 보면 제가 좀 허튼 데를 많이 썼긴 했어요. 쓸데없이 그 게임 현질하고 그런 거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현질도 했구먼. 현질했네. 와, 모르는 척 했구먼. 현질했으면서. 네. 일단은 이제 할부를 먼저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식비 조금 줄여가면서 장 보고 막 해볼게.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해. 천천히. 너무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막연하다. 과연 썼던 소비 중에서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 몇 퍼센트고 안 써도 되는 돈이 몇 퍼센트인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해옥 씨부터 보면은 식비나 분유값이나 기저귀 안 쓸 수 없는 지출이에요. 요게 얼마냐면 55만 원입니다.
그럼 안 써도 되는 돈에 지금 70%를 쓰고 있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크네. 그렇죠. 자, 그러면 동호 씨는 어떠냐? 나머지 무려 68%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꼭 써야 될 때만 돈을 쓰냐. 뭐 사실 뭐 안 써도 되는 거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7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되는 돈이 한 70%인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 70%를 쓰고 있다.